자는 거죠? 잘 자요? 잘 자요? 박소연의 FM 오전 12시 쓰고요 네 몸이죠 나연상? 싫어 아 왜 찍어? 여러분 어제부터 저희 집 앞에 고양이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박나연이 고양이 밥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양이 밥 먹으러 왔어요. 보이세요? 여기 고양이 밥 먹으러 왔어요. 영화 얼른 와. 물 더 줘보러 갈게요. 물도 어디 한 바구니 줬죠? 예. 물 한 바가지 어디 줬는데 물 다 먹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단 유치원에 갔다 왔고요. 아니 대체 의문이 왜 여기 요즘이었죠? 집 가서 밥을 와라룰룰룰 먹고 오늘도 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학원 가서도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쟤예요, 쟤. 제가 밥 먹는 놈. 이 자식 밥 없을 텐데 지금. 네가 다 먹었잖아. 야, 야와. 네가 다 먹었잖아. 꼭 저렇게 가면 되고 또. 어머머머, 쟤 어디 가니? 쟤 어디 가니? 네 애기 어디다 넣었어? 네 애기 어디 갔냐고? 저기요. 머리에 미키마우스 달고 다니세요. 저기요. 어, 저 새끼 숨었다 또. 저기요. 백호. 여러분, 저 유튜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쓰레기 봉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막 타닥타닥 거리는 소리. 벌레 있는 거 아니에요? 어우 씨, 이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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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소리가 계속 나요. 어떡해. 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어우 씨, 이거 어떡하지? 어떡해. 일단 그냥 열고. 아, 한개 지금 나. 심장박동수 봐야 돼. 에? 정상이네? 누구나 피벗테이블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아는데 의외로 없어요. 저는 함수 하나를 더 이해하시는 것보다 피벗테이블을 당연히 분석. 됐을까요? 네. 되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25F16을 범위로 잡습니다. 물론 범위 안 잡고 그려도 되는데 범위 잡는 게 실수를 최소화시켜야 됐어요? 시름 애기 슬퍼요. 해봐요. 눈물 안 막아주면서. 와 진짜 왕세 좀 어떡해요. 너무 슬퍼. 눈물 잘. 이리로 놔라. 어디서? 예체가 아직 살아있는데 지금 욕을 하는 것이냐? 감히 이것이 영모를 일으켜? 애니 컷. 조용히 하거라. 이것이 바로 영모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뻔히 살아있는 세제를 놓고 지금 이것이 영모다.
완전 환장 환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도끼가 느끼십니까? 산도끼 산도끼 쓰레기 버리면 겁나 혼날 것 같아. 산도끼. 오늘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유티워. 아, 어게인 어게인 하는 거야? 지금 다시 돌아왔다고? 집으로 가볼게요. 아우씨. 여러분 개빡쳐. 배민이 배민 방금 진짜 주문 시키는데 어? 내 돈 가져가다니 어? 취소를 시킬 거면 취소를 시키던가 아니면 주문창을 내놓던가 아니? 죽고 싶다. 아니 아니 억울하게 내 돈을 안 주잖아. 근데 전화도 안 받아. 누가? 그 고객센터랑 거기 어디야? 가게에서. 그래서 방금까지 돈 안 들어오다가 내가 얼마나 빡쳤는데. 그런데 지금 방금 들어왔어. 돈이 들어왔어. 취하지 안 돼.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니까. 내가 개빡쳐 있다가 지금 돈 들어왔어. 개명호 씨, 내가 다 떨려요. 어떡해요? 내가 다 떨려요. 와다다다다다다. 아,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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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이씨 아빠 아깝네. 손흥민 우리 집 사위로 들어와야 돼. 아빠 손흥민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이강인 어때? 아니 근데 짠 나이도 맞고 딱 좋네. 아빠 감당 되겠어? 아빠 괜찮겠어? 그쪽 집안은 모르겠고 우리 집안은 합격인데. 형부로 손흥민 어때? 그럼 난 누구야? 너는 틀렸어. 손흥민 내가 데려올게. 어때? 우리 집에 손 씨가 들어오는 거? 너 지금 손흥민이 우리 집 사회로 들어온다는 거 무시하냐?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무 웃기잖아. 너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냐? 명호 씨의 이야기 좀 해봐요. 아빠 손흥민 감당 가능했어? 우리 집 3위로 들어온다는데? 망상 오졌다 진짜. 아 명호 씨 한마디 해봐. 알겠어. 손흥민 꼬셔볼게. 여러분, 갑자기 비가 와요. 이게 뭔 상황이죠? 존나 화나.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여러분 이게 뭔 쫄딱 젖었어. 쫄딱
무슨 탈을 보세요. 아, 너무 예쁜 거 아니야? 근데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한데. 오, 여러분 슈가슈가룬 그거 아세요? 슈가슈가룬 세계 마계 세계로 들어가는 그때 문이 조그맣게 열리거든요. 그때 달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원래 오늘 친구를 만나서 노래방을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 씨가 너무 아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너무 신나지만 이 저녁에 나와서 롯데월드 타워를 가보려고 해요. 가면 롯데타워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니까 제가 주말에 나오는 건 또 좀 오랜만이거든요. 어딘가에 놀러 간다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 너무 설레. 아, 두둔. 지금 가봅시다. 언제 쪽팔린 거야? 아무도 안 보거든? 여러분, 자나카의 자세. 다리를, 이거 몇 도야? 90도로 꺾어준다. 엉거주춤 자세로? 손은 다리와 다르게 해야 된다. 손은 주먹을 쥐고. 여러분,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장난 아니야. 내 예쁜 거를 인정. 진짜 예쁘긴 하다. 어때요? 제 궁전이랍니다. 제 궁전이랍니다. 어때요? 제 궁전 보이십니까? 제 궁전 이렇게 클릭해 주셔야 돼요. 노래가 약한데요? 좀 더 큰 걸 원해요. 저의 파티 옷인 걸 촬영합니다. 공주는 취임 따위는 없어요.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공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디 주먹에 주모였던 걸로. 단발에 단발. 아이, 롯데가 센스가 없네. 한 바퀴 돌아요. Holly hanging across the door. Neighbors singing tales of yore. It's so close, hardly can wait. Waking up on Christmas, children dreaming.